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고불소 치약 관련된 얘기, 사실 그게 고불소는 아니에요. 불소 1450ppm짜리 치약 관련된 영상도 하나 올라갔고, 그 다음에 불소 치약 쓴다고 이에 반점치, 얼룩덜룩한 거 생기지 않아요. 이런 영상도 올라갔습니다. 그거 꼭 한번 제 채널에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는 그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 중에 하나가 요거 예,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도대체 불소는 무슨 원리로 충치를 예방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치아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전이가 만들어지고 아주 아기 때 영구치가 만들어져서 이미 뼛속에 이들은 다 들어있는 상태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치아의 머리 부분이 뼛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때 피에 불소가 돌아다니면 치아 구조에 불소가 같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이가 훨씬 단단해진대요. 이거를 불소의 전신적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를 가지고 있는데 불소가 있어요. 엄마 몸에 피에서 돌아다녀요. 엄마가 불소를 먹어요. 뭐 이러면 애 전이 만들어질 때 불소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칼슘과 인으로 만들어진 게 보통 우리가 수산화 인회석이라는 아주 어려운 3인산 칼슘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치아의 구성 성분 화학식이에요. 칼슘과 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슥 하고 불소가 밀고 들어가면 부화 인회석이라는 게 됩니다. 칼슘 대신에 불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바뀐 거죠. 하나는 칼슘이 들어간 놈, 하나는 불소가 들어간 놈. 이쪽이 훨씬 딱딱하답니다. 그리고 산이 닿아도 이쪽은 덜 녹는답니다. 그러면 충치에 대한 저항력도 세지고 이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생긴다고요? 이가 만들어질 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빨은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 불소치약 쓴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걸 불소의 국소적 효과라고 합니다. 치아에다가 불소를 계속 바르면 딱딱해지냐? 안 돼요. 이게 결정구조로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먹고 입안에 당이 들어가고 산이 들어가면 여기서 칼슘이 빠진대요. 슬프지만 매일 빠진답니다. 그럼 빠진 칼슘과 인이 어디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침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랬다가 중성이 되면 도로 가서 붙는데요. 우리 치아가 돌덩이처럼 딱딱해 보이지만 뭘 먹을 때마다 칼슘이 빠졌다가 붙었다가 빠졌다가 붙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모아봤더니 빠진 양이 많고 복구된 양이 얼마 없더라. 그럼 그때 부스러지는 겁니다. 1년을 더 모아봤더니 빠진 양이 많고 돌아온 양은 얼마 없더라. 그럼 그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충치가 진행되는 겁니다. 충치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순간, 이가 부서진 그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빨이 여기서 칼슘이 빠지면서 우둘둘하게 바뀌어있고 칼슘이 밖에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그 바깥에 불소가 같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럼 그 순간에 칼슘이 들어가기 전에 불소가 재빠르게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가 다시 복구가 되는 겁니다. 뭘로 복구가 돼요? 불화인회석으로 복구가 되는 겁니다. 불소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단단해진다고 그랬죠. 이게 불소의 국소적 효과라는 겁니다. 불소 치약을 바른다고, 불소 도포를 한다고 여기 있던 치아가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요? 이가 망가졌을 때, 칼슘이 빠져나왔을 때, 이가 조직학적으로 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순간에 불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죠? 칫솔질을 오래 하셔야 됩니다. 왜요? 불소가 접촉하는 시간이 오래 있어야 틈바구니 속에 불소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다음번에는요? 헹구지 마세요 그러죠. 그러면 얘네들이 잇몸 테두리에 살에도 붙어있고 이빨 사이에도 다 붙어있다가, 물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죠? 불소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입니다. 예, 원소니까. 예, 있다가 이가 부서지는 그 순간에 출동으로 가서 이를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소를 치아에 발라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도가 중요하고요. 접촉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드라는 방법, SOD라는 방법으로 10분 이상 닦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 치아에 불소를 내가 먹이는 거예요. 영양크림 바르고 팩하는 것처럼요. 그리고는요, 퇴퇴 뱉어내고 헹구지 않을 수 있으면 헹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남아있는 치약기가 치아를 복구해 줄 겁니다. 깨져나갔을 때요.
근데 이걸 헹구지 않으려면 안 헹궈도 되는 성분만 있는 치약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치약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거품 내는 성분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여러 번 헹궈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품 안 나는 치약을 고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화한 맛이 나는 치약, 그 화한 거 입안에 점막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이 밍밍한 치약을 고르시면 좋겠다. 불소는 맛이 없어요. 무색, 무미, 무취입니다. 그러니까 불소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도 못 느끼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치약을 고르세요 그랬더니, 예, 누군가가, 예, 제가 가성비로 어디선가 좋은 치약을 찾았어요. 뭐 예를 들면 다이소에서 찾았어요. 불소가 1450ppm이래요. 가성비입니다. 그렇게 사신 치약은 전부 다 거품이 나고요. 화한 맛이 나요. 가성비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거품 안 나고. 또 뭐죠? 화한 맛 없고. 이런 치약 고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퇴퇴 뱉어내고 물로 헹구지 않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불소는 독극물이다 또 댓글이 붙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쓰시고 그냥 지내시면 돼요. 그렇죠? 누가 강제로 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인, 특히 치과 의사인 저로서는 그동안에 연구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그리고 그동안의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이게 맞아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쓰시면 충치가 생기고 고생을 하실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는 치과에서 하는 불소 도포라는 게 있죠. 그건 이제 그거보다 치약보다 훨씬 더 높은 불소를 이에 발라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과에서 바르는 건 오래 붙어 있으라고 끈적거리는 성분하고 섞어놨어요. 이게 쫙 붙더라고요. 이 성분은 뭐냐? 소나무 송진입니다. 천연 송진이에요. 먹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천연 송진으로 끈적거리는 거하고 같이 발라놨어요. 그래서 보통 불소 도포하고 나면 치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번에는요, 오늘 저녁에는 칫솔질도 대충 하시고 안 해도 돼요. 시간 칫솔도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밤새도록 붙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불소 도포입니다. 불소는 전신적으로 피에 흘러다니는 상황이 생기면 이에 머리 부분을 만들 때 단단하게 하는 거. 이게 전신적인 효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불소 정제를 먹거나 이럴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불소의 국소적인 효과입니다. 이 국소적인 효과의 1번은 뭐예요? 치약입니다. 오랫동안 닦으시고 뱉어내고 헹구지 마시고. 그럼 언제 복구가 일어난다고요? 치아의 구조가 파괴됐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멀쩡하고 단단한 치아에는 못 들어가요. 예, 이게 국소적 효과예요. 그 다음번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불소 도포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불소를 접촉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얘기 나오면 또 댓글이 달리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상수도 불소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이 뭐죠? 이빨 닦을 때도 쓰고. 그렇지만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소화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식수에 포함되는 정도의 양을 조절해서 넣었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것도 되게 좋은 충치 예방 방법이었는데, 현재로서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불소화 반대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예, 반대하신 분들 덕분에 수돗물 불소화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시 하자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고요. 오늘은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소적인 효과를 우리는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불소가 치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양치하시고 뱉어내고 헹구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